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상해 1기 참가자 제시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아산상해에 참가해서 제시 키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앞서 아마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이게 참가하게 된 계기는 탈북민으로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무관심, 그리고 정착의 어려움, 경제적 자립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견이라 하면 탈북민에 대한 저희 한국 사회 이해도가 낮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착의 어려움은 특히 저는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사회 정착을 하면서 대학생으로서 여성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 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계기가 아마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 자립은 아마 제 개인의 문제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면서 저 스스로 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를 창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까지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아이디어, 이름도 제시 키친이잖아요. 그래서 키친이라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요즘 되게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한간에 되게 유명한 두부밥을 간편식으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부밥 맛있게 생겼죠? 네. 그래서 작년 2019년 아산상해를 만나서 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업은 그냥 일방적으로 세일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공감을 하고 우리가 같이 이 사회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산상해에서 아마 여기 제일 많이 배웠던 게 공감, 문제 정의 중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팀 코치분들과 많이 오신 강사님들이 저희들한테 가장 좀 강력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면서 디자인 씽킹 많이 하고 팀 빌딩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거를 많이 했지만 아마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세 개인 것 같고요. 이거를 잘 걸쳐서 지금의 제가 연계된 거는 미스크라는 회사와 함께 아산상해 엑셀러레이팅까지 연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상해는 4개월 끝났지만 지금은 또 엑셀러레이팅 하면서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 예쁘게 만들어진 음식을 잘 포장하는 제품 제작과 그 제작한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고객이 우리 제품에 과연 이게 시장에 필요한지, 고객분들이 이 제품을 요구하는지,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디자인 씽킹과 검증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는 아마 이 엑셀러레이팅 연계돼서 올해 6월, 7월 상반기에 What is Funding의 제시키친 음식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What is를 아마 타겟하게 됐던 계기는 지금 현재 What is가 젊은 20, 30대 청년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고 저희가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What is를 선택을 했고요. 이게 잘 돼서 2020년에는 투자까지 유치를 해서 아산상해를 통해서 엑셀러레이팅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법인 회사로서 대한민국 사회 탈북민 여성 기업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 볼 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저는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아산상해 아마 하기에 앞서 불과 지금부터 딱 7개월 전에 진짜 많은 고민, 내가 이걸 해야 되냐, 특히 저는 대학생으로서 해야 되냐, 내가 시간 관리를 할까 진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봄으로써 이 사회의 살아감에 있어서 그 무언가가 또 도전을 한번 한다는 것이 제 삶에 큰 용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산상해 1기 때 진짜 너무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잘 참가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7개월 지난 지금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되고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산상해 2기, 3기, 4기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2기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잘 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